Kyungdeok-su is the master and creator of Samulnori and is a true entertainer who narrated the passion and excitement of the Nansadangpae. Kyungdeok-su and his influences in the world of Kugak are in the spotlight once again as he received the Bang Il-young Kugak Award, which is known to be the Nobel Prize in the Kugak industry. 그동안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원조라고 할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김덕수 선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yungdeok-su is celebrating his 60th anniversary next year and is a true artist who has worked hard to bring innovation to tradition. And he has repeatedly emphasized that tradition isn't to maintain, but it is an open path through creation. We'll now learn more about Kyungdeok-su's passionate and his love for Samulnori on this edition of the interview.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Park Sung-hee. Today's guest is someone who enjoys performing on the streets and likes to be known as a global entertainer. He del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Korean rhythms and sounds.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Kyungdeok-su, the master of Samulnori,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반가워하실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김덕수입니다. 김덕수라고 하면 사물놀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도 정말 사물놀이 가락처럼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뭐 항상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살고 있습니다. 뭐 늘상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가르치고 공연하고 그리고 뭔가하고 만나서 재창조하고 그런 생활의 연속인데요. 최근에는 도쿄 옆에 네. 고려 신사라고 있어요. 네. 일본 말로 고마 신사. 네. 그게 이제 우리 고구려 유민이 간지 1300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300년제 특별 공연을 그 고마 신사 안에서 원조 사물놀이라고 아시잖아요. 아, 네, 이광수 씨, 네. 최종실 씨, 그리고 남기문 씨 네 명이 가서 모처럼 멋진 공연했고요. 이번에 정말 큰 상을 받으셨어요. 국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꼽히는 방일영 국악상을 받으셨는데요. 물론 그동안 많은 상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상이 좀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주 중요한 우리 선배님들이 쭉 상을 타오셨죠. 네. 뭐 특별히 제가 타서가 아니고 의미를 둔다면 연희 쪽이 받았다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저는 뭐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악하고는 조금 그 국악이 사실은 뿌리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하는 게 그쪽 분야가 제가 진짜 최초로 탄다는 거. 네. 금년이 23번째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전통 연희가 비로소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겠습니다. 원래는 주인이었는데 잠깐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이제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국악계에 입문하신 지 올해가 59년째입니다. 꽤 됐죠? 5살 때 시작을 하셨다고요? 예, 저는 아버님 대물림이었어요. 네. 요즘에 이야기하는 공연,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우리가 어려웠던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1957년에 제 고향 대전 바로 위에 조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세종시가 됐죠. 네. 거기서 이제 1957년 잊어먹지 않는 게 추석 다음 날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추석 난장이 터진 겁니다. 거기서. 네.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남사당의 정말 최고 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들이 함께 하시는 곳에 5살짜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무동 쓰는 게 있어요. 세미라고. 세미라고 있죠. 예, 그 세미 네. 역할로 1957년은 네. 추석날 저는 데뷔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다섯 살 때 한 공연이 첫 공연인데서. 당연히 기억나죠. 아버님께서 명절 새로 오셨다가 저를 새 옷 입히고 손목을 잡고 가신 게 조치원 난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조천에 가면 강이 있어요. 조천만이 아니고 옛날엔 다 그 강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던 기억. 기억이 나시는군요. 네, 그리고 네. 어른들 세 명 위에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거기서 환호하는 그 관중들의 환호성 네. 이런 건 기억나요. 네. 남사당패의 피를 3대째 이어오신 건데요. 네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님은 아주 저보다 훨씬 실력도 좋아하셨던 것 같고 왜냐하면 소리도 잘하셨고요. 네. 장구, 꽹과리 뭐 모든 우리 예능을 못하신 게 없으셨고 그리고 아주 이 꽃미남이셨습니다. 아, 네. 예, 더 오래 사셨으면 지금 이렇게 제가 열심히 아직도 아버님의 후예로 분신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우리 신명을 나누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네. 왜냐하면 그걸 바래서 저에게 그걸 물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남사당패 활동을 통해서 크게 배우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를 배웠다는 거죠. 꼭 어떠한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소리하고 춤추는 이런 기회적이기 이전에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문 예인들의 길, 정신, 그리고 그런 역할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요. 어렸을 때 밤낮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인이 되는 길은 늘상 춥고 배고픈 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거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 그거를 요즘에 와서 느낍니다. 진짜 예인의 길을 배우셨다는 그런 말이 인상에 깊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TV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는 그런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남사당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 전통 연희의 어떤 위기 속에서 사물놀이를 탄생시키셨는데요. 사물놀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김덕수 is the sixth child out of nine children, and his fate was decided even before he was born. His father, Kim Moon-hak, is a well-known figure in the Namsadang troupe, which is a Korean itinerant one, which consists of male performers who present various performing arts. Kim Deok-su did his first performance in 1957 at the age of five in Jochiwon, Chungcheongnam-do province. His first role was Semi, where he performs on top of an adult's shoulder. The Namsadang troupe performed several times a day until the torch lights went out. This was his stage, his class, and his playground. Kim Deok-su gained recognition in just 2 years after his first performance. He was known as a Changgu prodigy and received the President's Prize at the National Nonga competition. Samulori was created in 1978 when Kim Deok-su came up with the idea of doing indoor performances using four instruments, the gwenggari, changgu, guk, and jing. The Percussive Arts Society International Convention was held in Dallas, United States in 1982, and that was the first day Samulori was introduced into the international music realm. '사물놀이'를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사물놀이가 해외 나가서 원조 한류 스타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Kim Deok-soo received the Bang Il-young Gugak Award this year. He depicted the lives of commoners and has done his utmost to promote our sounds to the global community. And thus, this award is very meaningful and special to Kim Deok-soo. Kim Deok-soo 선생님은 요즘 많이 알려진 그 사물놀이를 처음으로 78년 그 공간사랑에서 여신 분이에요. 국악계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그 영향을 미쳐왔죠, 그동안. He still holds about 100 performances every year, and we applaud his passion and activities, as well as the energy he shows on stage. 처음에 사물놀이가 등장했을 때 한 국악계 원로께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물놀이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나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레퍼토리의 개발이었고요. 바뀌어진 환경에 맞춰서 또 하나는 교육을 의한 네. 결국 학문화하는 이론화하는 네.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의 창단을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1978년 2월에 스페이스 공간사 사랑에서 예, 시작된 곳이죠. 거기가요. 그 첫 공연의 감동 기억하시지요? 아직도. 물론입니다. 네. 예, 그때는 뭐 반반이었어요. 저희들에게 미친놈들이라고 하신 네. 어른들도 계셨고 전통을 부수는 행위다. 또 하나는 대단히 이단적인데 그냥 저럴 수가 있느냐. 그냥 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하여간 충격적으로 다들 받아들였습니다. 네. 첫 연주 때요. 네.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장에 가보면 관객과 무대가 혼연일체가 돼서 들썩이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한국인만의 고유의 어떤 신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서양 음악은 직선적이고 템포 위주다. 근데 한국 음악은 곡선적이면서 장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의 그 장단의 특징을 그 입장단으로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민족이든 다 좋은 신명이 있는데 네. 역시 서양 동양 또 뭐 노스 앤 사우스 북방 남방 다 다르죠. 가장 아름다운 곳은 자연스러운 기운의 흐름이라고 봐요. 힘을 빼고 우리가 릴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장단 신명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다 이거죠.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덩실된다고 그러죠. 네. 덩실. 둥글게 감아 싸는. 그래서 우리 거는 감기는 맛. 감기는 맛이 있어야 된다. 감기는 멋. 네. 이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단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를 명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거에 대한 정 속에 동이 있고 동 속에 또 정이 있는 겁니다. 음양. 이 음양오행 사상이 여기 다 나와요. 네. 이 장단 속에. 그리고 우리는 혼합박이죠. 그래서 우리는 리듬이라기보다 가락이라고 하죠. 가락이라고. 물론 장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는 아주 작은 비트 하나. 한 박의 개념이 하나 속에 뭐가 들었느냐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 속에 셋, 하나가 즉 셋, 하나가 즉 둘, 하나가 넷, 하나가 다섯까지 있습니다. 이게 또 혼합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속에 그래서 우리 거는 폴리리듬이라고 일찍이 서양의 음악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박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둘둘 가다 셋으로 갔다가 넷으로 왔다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일어나도 될까요? 네, 네, 네. 이거 지금 이게 이제 몸으로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둥글게 감는다는 건 하나, 아, 둘, 셋. 이게 이제 우리 국거리 장단의 하나. 아, 이게 빨라지면 자진몰이가 되는 거예요. 네. 등, 등, 딱, 등. 딱딱 구공 이게 되고 네. 그러니까 항상 동실되죠. 그러니까 이게 걸으면서 상무를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휘보리 같은 거는 갱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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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아빵. 보세요. 길을 걸으면서 친다. 팔도의 마을마다 다 달라요. 이 가락이요. 네. 근데 전라도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갱, 갱, 개갱, 갱, 개갱, 갱. 갱, 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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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개갱, 갱. 개개갱, 개개갱, 갱갱. 개갱, 갱. 개개갱, 개개갱, 갱갱. 개갱갱, 개갱갱, 갱갱, 개갱. 이게 한 장단에. 네. 혼합박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다 이게 우리가 서양 걸로 치면은 뭐, 쌈바, 똥똥똥, 똥똥똥. 이거 반복입니다. 네. 디스코, 쿵쿵빡, 쿵쿵쿵빡. 이거 반복이고요. 네. 이건 이제 빠르게 단위의 메트로놈 같은 거죠. 네. 우리 거는 그 속에서 지자가 없이도. 네. 이게 이제 감성적이죠. 굉장히요. 직관적인.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거 똑같은 장단인데 똑같은 가락이고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서 할 때와 신랑 신부 있는 잔치집에 가서 할 때와 똑같은 장단 가락인데 전혀 맛이 바뀌는 느낌이 다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쓰면 군악이 되는 거고요. 일할 때 쓰면 노동의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나라의 이 표현이라는 거 우리 말이 그렇듯이요. 네. 장단 구조가 한글하고 똑같아요. 네. 그 구조 자체가. 아, 그렇습니까? 어법과 억양도 그렇고. 아. 그래서 우리 장단을 배우면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사물놀이 장단 배우면 한국말 금방 해요. 호흡이 같은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호흡이 같고 억양, 네. 붙임새가 같은 거예요. 붙임새가 같으니까. 네.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 네. 근데요, 선생님 전통을 지키고 계승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네. 사물놀이는 좀 이제 파격이고 또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다들 좋다는 것은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것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 문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화되어 왔다. 네. 그러니까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과 그리고 자연에서 오는 어떤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악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어디에서 어느 만큼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통의 개념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그 원형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 저희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마당이 없어지고 저희 같은 프로 광대들은 무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콘첼토를 해야 되고 협주곡을 해야 되는 협주곡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콘서트라는 개념에 단어가 저희 시대부터 왔지 우리 아버님 세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디 콘서트홀이 있고 어디 오페라하우스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최소한 5살 때부터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네. 퓨전이니 크로스오버는 우리 민족도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었고 우리 할아버님 가까이께는 우리 할아버님 세대가 다르고 우리 할아버님 세대에서 혹은 우리 아버님 세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을 재창조한 겁니다. 네. 모든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연예술물은 우리 선대들의 재창조 작품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서 저도 맞는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사물놀이예요. 말씀이시죠. 네. 재창조입니다. 단 그거의 본질이 문제죠. 핵심, 기질. 그거는 변하면 안 돼요. 그건 변하면 국적불명이 되고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코리안 락앤롤, 코리안 재즈, 코리안 팝스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신명이고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맛과 먹과 우리의 움직임이고 우리의 선율적 토리를 갖고 있다면 그게 락앤롤이면 어떻고 재즈면 어떻고 더 좋은 거를 우리는 재창조하는 거니까. 네. 선생님께서 그 사물놀이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으신 걸로 압니다. 사물놀이의 세계화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im Deok-soo has been very active in leading the path for traditional theatrics to become internationalized. He calls himself a global entertainer and has tried various attempts for the global community to identify with Korea's distinct exhilaration and excitement. Kim Deok-soo has captivated the hearts of audience members with a synergy created through the original sounds of our rhythm, which suits any kind of music song. The Kim Deok-soo Samulnori has held over 5,500 performances in Korea, as well as some 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e is a cultural ambassador who actively promotes Korean enthusiasm and melodies. Kim Deok-soo has been on the go for 60 years, and what he plays importance to is the communication and communion with young people. He has been teaching students in college since 1998. His students are his hope in leading the traditional theatrics. 김덕수 교수님 장단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장단 수업으로 김덕수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im Deok-soo carefully checks the posture of his students before class. 어디 보자. 뭔가 잘못 밀렸는데? 이건 맞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가슴에 붙어 있잖아. 일직선 선생님 봐. 그렇지? 네. 그래야지 신축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Kim Deok-soo has dedicated his life in representing the lives of commoners, and he has given his all into preserving traditional theatrics. As a professor, what does he pay the most emphasis on when he teaches students during class? 현재 과연 전통이란 존재는 뭘까? 그 근본의 어떤 유전자 같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맛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 시대의 미래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시키는 에너지, 어떤 신명, 그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큰 기운, 이 기본을 가장 소중하게 저는 가르칩니다. (목소리)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하벨이 약한 거야 지금. 힘을 모으세요 거기에다가 일치시키세요. Kim Deok-soo is the forerunner promoting Korea's distinct excitement and tunes. What kind of a teacher is he to the students? 체구가 작으신데 에너지도 넘치시고 항상 밝고 네, 그런 분이세요. 열정이 가득하시고 정말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많으신 분인 것 같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He has a strong sense of duty in teaching the students so that they can promote our tunes and sounds to all corners of the world. Together with the talent of his students, we hope his efforts will be in full bloom all over the world. 직업적인 연예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광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글로벌 광대라는 타이틀을 좋아하신다고요? 왜 뭐 저는 어차피 코올리 때부터 네. 거의 코올리 때라고 해야죠. 아직 10대 초였을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세계 공연은 언제 나가셨습니까? 도쿄올림픽 때예요. 1964년. 64년이죠. 아직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교 네. 정상화 맺기기 아, 네. 1년 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꼭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 축제를 함께 하죠. 네. 전 세계 국가 대표팀들이 와서. 그래서 저는 그 해가 첫 해외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연을 한 5,500회 정도 했다는 기록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더 될 거요? 더 되겠죠. 네. 그 네.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네.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던 1년에
제가 제일 오랫동안 나갔던 게 10개월을 나가 있었으니까요. 1년에 10개월이요? 네. 네. 그러니까 평균 6개월 정도를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평균. 셀 수가 없겠네요, 횟수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아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정도고 네. 그 이외 거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 네. 아무튼 뭐 저는 길 위에서 그게 뭐 런던이면 어떻고 모스크바면 어떻고요. 우리나라 저기 산천 저 밑에 삼천포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똑같은 네. 행위고요. 그러면 우리의 네. 사물놀이가 처음 세계 무대에 선보인 건 언제입니까? 공식적으로는 1982년입니다. 네. 미국 텍사스 달라스 네. 세계 타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해가 아주 미국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데뷔하던 해인데 사물놀이로 아, 계획적이었죠. 아니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해가 플로리다에 월트 디즈니 에코센터가 오프닝하던 해예요. 국가에서 파견을 했어. 그래서 제가 당당히 예술감독을 했죠. 네. 국립예술단들을 가르쳐서 한 80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메이크머니 해서 세계 타악인 대회가 주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 3,800명 전 세계 타악 최고들이 모이는 겁니다.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에. 근데 이제 달라스에 이제 사물놀이 깃발을 들고 사실은 공식적인 세계 음악계에 등단하는 날이었죠. 아, 네. 제가 12번 카테고리를 받았어요. 네. 12번 카테고리요. 네. 네. 그날 이후 몸값이 이제 단번에 최고 상품으로 뜬 거죠, 사물놀이가. 네. 막 뉴욕타임스의 전 세계 언론에서 다 기자들이 나왔으니까. 그 공연 이후에 사물놀이가 그렇게 널리 알려지면서요. 사물놀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사전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틀스니 뭐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이니 이런 그룹명으로 시작한 게 사물놀이였어요. 근데 그게 장르명이 돼버린 거죠. 네. 왜 이제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사물놀이라는 단체가 우리뿐이었는데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내, 해외.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을 나가면 꼭 워크샵을 했어요. 네. 교육 프로그램. 그건 대학에서 학점 주는 것도 했지만 캠프도 하고. 대신 악기를 우리가 갖다 줬죠. 초기는. 네. 그래서 악기도 개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네. 이게 수송료가 악기가 배보다 배꼽이 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3등분하는 장구를 개발합니다. 그러셨어요? 플라스틱으로. 아, 네. 가죽도 외국인들은 재래 가죽은 다루기 힘드니까 피혁 연구소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섬유로 가죽도 개발하고 그랬어요. 싸고. 이 분해하면 가볍고 네. 붙이기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한 5, 6년 지나니까 영국에서 나오는 무슨 백과사전이 있어요. 세계대 백과사전. 거기에 사물놀이란이라는 게 우선 생긴 거예요. 네. 어? 사물놀이란 보람이 있으셨겠습니다. 그러고부터 공식적으로 사물놀이는 네.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가 돼버렸죠. 네. 네, 해외 뮤지션들 중에 유명 뮤지션들 중에는 이런 사물놀이의 진가를 알아보고 합동 공연을 먼저 제안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공연을 함께 하셨는데 특히 어떤 음악적인 교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억이 남는 그런 음악가들이 있었나요? 미국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파크 에브뉴에 록펠러 재단에서 하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사물놀이를 최고로 인정했다는 자체를 이건 생각해 볼 문제죠. 네. 그분들이 다 우리들의 기획을 해준 거예요. 네. 미국 공연은. 그래서 그 가봤더니 그거 이제 제가 나이가 먹고 봤더니 중국, 일본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데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전쟁고와 전쟁의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소사이어티하고 미국의 박물관, 미술관, 대학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연한 겁니다. 아,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음반, 저희들 첫 음반도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그분들이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일스 데이비스, 하비 헨코. 네.
뭐 재즈 쪽 하면 그 정도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네콜만 있으면 신화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락앤롤 하면 누굴까요? 밥 딜런 존 바에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 락 세계의 분들. 제일 처음에 뉴욕타임스에 그렇게 났어요. 사물놀이가. 동양의 비틀스가 왔다. 네. 그리고 우리 사운드를 레드 제플린. 레드 제플 사물놀이 사운드를 레드 제플린에 비유를 했었어요. 아, 네. 저희가 매일 밤낮으로 듣던 그룹이 영광이죠. 그리고 뭐 가까운 일본이라면은 동양 최고죠. 피아니스트로는 야마시다 류스케라든지 류이치 사카모토 작곡가면서 아카데미 음악상 탔죠. 마지막 황제 음악한. 저하고 동갑이고 친구예요. 아, 네. 네. 뭐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음악을 작곡가가 배워서 사물놀이의 장단으로 음악을 쓰기 시작한 게 30년이 넘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오케스트라, 재즈, 락 이런 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일렉트로닉하고도 결합을 시도하셨어요. 오래됐죠. 아, 오래됐죠. 그게... 일렉트릭 사물놀이를 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작했죠. 그런 다양한 장르하고 사물놀이를 계속 이렇게 만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것을 탐색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역시 이 시대의 다양한 메커니즘이 실제로 우리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일찍이 로봇 사물놀이를 했다든지 로봇 사물놀이를 제가 대전 엑스포 때예요. 아, 네. 로봇가 사물놀이 하는 겁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죠. 10년 벌써 가까이 돼가는데 디지로그 사물놀이를 합니다. 네. 아바타 영화처럼. 아, 네.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4D라고 그래요. 3D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함께 가는 그런 과학, 지금 뭐 디지털을 넘어서 지금 3D를 넘어서 4차원 세계, 지금 AR, VR 시대 살잖아요. 당연히 그거와 함께 안 하면 살아있는 이 시대의 광대가 아니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럼요. 사물놀이, 해마다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사물놀이 축제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참여들을 많이 하나요? 그럼요.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서 옵니다. 수준은 어떤가요? 아이고 대통령상 뺏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종주국인데 뺏깁니다. 네. 더 잘하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그렇게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공감하는 사물놀이의 매력이 어디 있을까요? 역시 더불어 함께 사는 조화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둔 대한민국 금수강산 삼천리에 있는 자연, 우리 자연이에요. 네. 우리 자연의 울림입니다. 아. 거기에 저는 매료된다고 봐요. 장고야 모양새가 뭐 우리나라에서부터 전 세계에 비슷한 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라든지 우리는 오동나무 아니에요. 가죽의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연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걸로 오랫동안 진화되어 온 악기들입니다. 5살 어린 김덕수가 59년 동안 이렇게 한 길을 걷게 해준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뭐 우리 신명의 네. 매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네. 조상님에게 지시해서 저를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늘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특혜 아닌 특혜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장 우리적인 걸로 행복하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전 그래서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들 레파토리가 어디를 가던 첫 번째가 비나리예요. 그 복비로 주는 겁니다. 우리식의 성가, 우리식의 불경을 읽는 가장 토종이죠. 그건 불교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토종입니다. 토속. 어느 나라, 어느 무대를 가던 꼭 고사상 차리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를 가던, 중남미를 가던, 뉴욕을 가던, 뭐 불란서 파리 어디를 가던. 다들 좋아하고요. 그 신명이 마지막에는 이제 기립박수 스탠딩 오비션이 아니에요.
뒤풀이. 동실동실대고 뒤풀이 하면서 함께 춤추고 소리하면서 노는 그걸로 앙콜로 끝내요. 네. 그게 지구촌의 새로운 문화를 또 제가 하나 만들었죠. 네. 우리 가라. 그다음에 예. 우리 악기하고 평생을 함께 해오셨고 네. 내년이면 60주년이 됩니다. 네. 그 김덕수 사물놀이의 남은 꿈,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평생 한 거에 저만이 그래도 했다는 거는 역시 두드려 됐다는 겁니다. 두드려 됐다는 거. 그러니까 두드린 거를 종합 정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거 플러스 제가 해왔던 거를 종합적으로 탁 대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소중한 저의 마지막 희망이라면 전 세계 음악 교실에 이미 5대왕 6대지 악기는 다 나갔습니다. 음악 교과 과정화 하는 거예요. 우리 음악 교실의 서양의 선교사님들 누가 가져오셨던 서양 타악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거는 뒷전으로 물려난 거야 사실상. 그렇죠? 맞습니다. 특별활동이 있는 학교나 하죠. 거꾸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드리자 이거죠. 네. 전 세계인들에게. 네. 그래서 음악 정규 음악 교실에 들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월드 투어 하고요. 월드 투어 하고 한 3년 거쳐서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내년부터 네. 아프리카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내년 2월 정도부터요. 그래서 이제 5대왕 6대주를 한 3년 거쳐서 아직은 뭐 연주 요즘에 연주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곰사근 맛이 난다고. 곰사근 맛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많은 장르의 음악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음반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60년 했던 도록 작업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후학들에게 남겨주고 제가 못한 건 또 우리 후배들이 하겠죠. 근데 이제는 한국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흑인도 하고 백인도 하고 현지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제도화하는 작업이 네. 저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사 자격증을 사물놀이로 따게 해주자는 거죠. 한국이 아니에요. 외국의 경우에. 그렇죠. 음악교사 자격증. 음악교사 자격증. 네. 네, 디 인터뷰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김덕수 명인과 같은 길을 걷는 젊은 국악도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또 많은 도전을 생각하는 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에게 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꼭 떠오르는 태양을 봅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신체가 아주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도 계시고 정신이 이상하신 분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광대 음악으로 즐기고 사는 사람도 있냐면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네. 저는 어느 직종에 계시던 우리 젊은이들 네. 결코 기부업하지 말라는 거. 네. 첫째는 그거를 네. 긍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뭔가 꿈을 확실히 갖는다면 네. 그 보람은 재벌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면 어때요? 그 선택도 자신이 하는 거니까 네. 이건 뭐 5대왕 6대주 이제 우주의 시대니까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결코 좋다고 하겠어요? 그 갇혀있는 무중력 상태에서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과학자예요. 네. 그래서 모든 직종에서 우리는 꿈을 갖고 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즐기면서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네. 저는 이 지구의 평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뭐 이미 다 살았으니까.
아유, 아쉽게도 어느덧 우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아이고, 예. 제가 광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뜨겁게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물놀이를 전 세계인들이 다 신명을 공감할 수 있고 느낄 때까지 글로벌 광대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